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야. 자, 오늘 9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지나고 나면 거의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가 될 텐데요. 여러분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닥터K 방에 닥터K 방송 들으시는 분들 풍성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닥터K가 적극적으로 풀빵까지 때려가면서 갔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거의 17-18% 이상씩 심하게는 20% 이상씩 수익 스트레이트로 나왔다. 너무 기분 좋은 우리 주말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먼저 뉴스 브리핑 간단하게 하고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으로 갑니다. 유엔 총회에서 우리 비핵화 내지는 남북 관계에 대한 부분 좀 어필할 거다 그런 내용 있고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시간이 좀 필요하다 북미 간에. 자, 언제까지? 제가 예상할 때 11월까지입니다. 11월 초 트럼프한테 극적인 그런 선거에 좀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을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영변 핵시설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 그런 제스처를 지금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취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환영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너가 종전선언 이런 거 좀 해주라, 그러면 더 진행할게. 그래서 북미 간에 사전 조율 내지는 물밑 조율도 충분히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닥터K는 남북과 그러니까 종전선언 될 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고,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남북과는 적국이 아니고 사실상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뉴스에 보면 한국의 성장률, 올해 성장률을 OECD 국가 중에 미, 일본 이런 나라들은 괜찮은데 우리나라 정부는 3%에서 2.9%대로 0.1% 하향 조정한 반면에 OECD에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0.3% 낮춰버린 2.7%로 하향한다고 합니다. Say Yulia, thank you very much. 자, 슈퍼챗 5만원으로 닥터K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즐겁게 웃으면서, 알겠죠? 잠깐만, 뉴스 하기 전에. 자, 화이팅! Say Yulia! 오늘 즐거운 하루 될 겁니다. 그죠? 우리 전부 다 웃으면서 화이팅 합시다. 오늘 좋은 하루 될 겁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하자면요. 자동차, 조선, 제조업 등에서 우리나라가 일자리 등 경제 지표들 너무 안 좋고, 지금 저조한 산업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 세계적인 경기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경기 하락이 더 심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기가 더 안 좋다 이겁니다. 평균치 못 미친다. 0.3%를 조정하는 것은, 하락 조정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런 뉴스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종목별로 이제 뉴스 잠깐 보자면, 삼성그룹이 순환 출자 거리를 이제 완전히 끊어버렸다. 무슨 말이냐. 자, 물고 물리는 순환 출자로 인해서 아주 작은 그 지분으로 서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 SDI가 공정거래위원회입니까? 정확하게 명칭 그 모르겠어요. 그 정도 맞는 것 같은데, 4월에 이제 시정 해라 해서 그것이 다 완료됐고요. 삼성물산 물량을 다 넘겼어요. 그리고 삼성화재,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는 1조 원 규모의 삼성물산 지분도 전량 매각할 예정이다. 20일 장 마감 후에 블록딜 형식으로 한다. 그렇게 말씀 나 미치겠네. 그렇게 이야기가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탑건야, 땡큐 베리마치. 예. 5만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웃음이 나.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아, 미치겠다, 진짜. 빵 터져가지고 말을 못하겠네. 그리고요, 셀트리온도, 여러분들, 셀트리온은 저보다 훨씬 잘 아시죠? 저는 이게 뉴스 별로 관심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도 한번 짚어드리자면,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 제품인 CT, P,
16. 아, 발음 괜찮습니까? P16이라면 없어 보이잖아. 그죠? 임상 3상에 돌입했다. 유럽, 남미에 신청했고, 18세부터 75세까지의 성인 678명을 대상으로 임상 돌입 신청을 했다. 그리고, 2013년까지 째보보려 하네요. 항암제로 유명하다. 자, 뭐, 4종 규모의 시장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도 소형 2차 전지, 그 다음에 원형의 쇼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암만 찾아도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폴리머 등으로 포지션을 더욱 확대하면서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제대로 한번 더 경쟁력 강화시키겠다. 이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야, 아침부터 기분 너무 좋네요. 자, 전일 해외 시장 한번 체크하죠. 자, 다우존스 0.95% 상승. 야, 스트레이트로 죽이 가는 거예요. 베리 굿입니다. 우리 포트폴리오 100%입니다. 현금 빵원입니다. 자, 이런 거 예상하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예상하고 전부 다 돌려냈어. 거의. 그럼 우리나라도 뭐 안 갈 이유 잘 없거든요. 나중에 체크하겠습니다만 야간장에서도 올라갔거든요. 진행합니다. 자, 0.95% 상승. 자, 갈만큼 이제 좀 더 폭이 남아 있어요. 좀 더 폭이 상승 폭이 남아 있고 스트레이트로 잘 가고 있어요. 그죠? 야, 삼바의 모습처럼 잘 가고 있습니다. 양호. 그리고 나스닥도 여기 상당히 음봉으로 크게 깨지면 돌파하기 힘든데 그냥 바로 다이렉트 뛰어넘었어요. 0.98% 상승. 그리고 반도체도 1.17% 상승. 양호. 미국 양호. 독일도 뛰어넘기 힘든 21선 바로 다이렉트로 뛰어넘는 0.88% 상승. 상해 종합은 마이너스 0.06으로 밑으로 안 쳐진 것만 다행이에요. 그냥 보아. 자, 그리고 항생은 플러스 0.26% 상승. 자, 니케이 최근에 가장 강한데 니케이 보합권입니다. 0.01% 상승. 자, 그래서 전 세계가 별로 위험한 상황은 이제 좀 지나갔다. 자, 어저께도 뉴스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중국 싸우고는 있는데요. 자, 서로 살짝 빼놓은 거 있습니다. 미국은 희토류라고 중국에서 엄청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살짝 빼놓은 거 있습니다. 원유. 그 두 개는 살짝 서로 빼놨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진짜 히든카드로 하나씩 내비뒀어요. 거기다가 갖다 때려버리면 그냥 서로 진짜 전면전이거든 거의. 지금은 서로 막 주고받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적당히 쓸 카드는 다 쓰지 않았나, 이게 시장의 반응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추석 연휴로 인해서 상당히 다음 주 초에는 휴일이 많습니다만 포트폴리오 축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축소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축소하지 않고 가겠다. 오히려 풀로 채우고 간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풀로 채웠어요. 자, 야간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에 보시면 플러스 0.50% 상승으로 마감했고요. 외국인이 제법 크게 사들였습니다. 1934계약 매수. 자, 콜옵션 벌써 떴어요. 콜옵션 33% 상승. 약간 외가격인 307.50 콜은 53% 상승. 그죠? 자, 그리고 풋옵션 박살나고 있습니다. 23%. 그 다음에 33%. 여기가 100%도 있죠. 이건 별로 의미 없지만 여기가 외가격 달성 안된 외가격 윗부분이 강하게 상승한다는 것은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대감이 어느정도 시장에서 있다 그 말이에요. 기대감 없으면 안 올라가요. 옛날에 풋 떨어질 때 있죠. 풋 하방으로 풋이 많이 안 늘어났을 겁니다. 안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어려운 거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 있다 정도만 생각하십시오. 닥터K가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 정말 많아요. 많습니다. 여러분들 꾸준히 시청하시면 분명히 도움된다.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타 주식밖에 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는 선물 옵션을 13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지수에 대한 예측력이라든지 지지장에 대한 예측력이 월등히 뛰어나다. 제 강점을 한 번 더 어필하면서 또 지켜보도록 하죠. 예스! 포트폴리오 전부 빨간불. 야, 쌈바. 쌈바도 죽인다. 그죠? 우리는 55만원 찍고, 매도, 54만원 정도에 다 매도했어요. 더 가는 거, 우리 거 아닙니다.
먹을 만큼 먹었어. 한 20% 넘게 먹었으면 됐잖아요. 밑에서 45만원 잡았으면 9만원 20%입니다. 상관없어요. 현대차 플러스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4 에버바디 올라왔어요 일단. 아이고 가봐야 합니다. 현대건설 무조건 편입하자. 일단은 모양 희한하죠. 야, 희한해요 이 모양이. 솔직히 근데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20일에 딱 지지되는 순간 들어갔기 때문에 별무리 없고 LS산전 사자마자 가나요? 야, LS산전 바로 편입했어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닥터케이 기법 뭐라고요? 여러분들 닥터케이 기법 남겨보십시오. 출석 체크기 적어주세요. 직접 저는 채팅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SK이노베이션도 일단 플러스 출발 예상됩니다. 자 셀티론 삼행제도 플러스 출발 예상. 자 일단은 댓글 잠깐 보고요. 야 민조님이 되게 부지런하시네. 자 추석 지나면 그럼 열심히 하겠다 약속하시면 이메일 남겨주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겠다. 추석 지나면 채팅방 초대하겠습니다. 자, 숟가락 기본을 다 올려요. 예, 여기 남기세요. 자, 시작 시작했습니다. 야우, 포트폴리오, 베리 굿! 써니 젤러! 예, 야, 여러분들, 전부 다 플러스예요. 포트폴리오, 팔아먹은 거,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팔아먹은 거, 전부 다 현금 남겨두지 마! 다 플러스예요, 위에. 보이시죠? 야 진짜 죽인다 진짜. 저만 죽입니까? 자 우리 또 S전자 다니시는 우리 팀원이 제가 아침 물어봤어요. SDI의 원형의 수요티지 뭡니까? 안만 찾아봐도 모르겠습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SDI가 아마 원형전지가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SDI 원형전지가 쇼티지 부족으로 원형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땡큐 상혁. 자 그래 부족이란 말까지는 봤는데 야 그러면 원형정지가 부족하다는데 왜 꼭 쇼티지라 적어야 됩니까? 그죠? 포트폴리오 양호입니다. 아유 오늘 그냥 좀 여유롭게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여유롭습니다. 저 뭐 하느냐 하면요 채팅 안 하면 좀 난리 갈게요. 자 현대차 현대건설 LS산전 SK이노베이션 다 플러스. 야 삼성 바이오로직스 양호. 야 셀트리온도 양호. 야 바이오도 양호. 2차전지 양호. 남북경협 양호. 전체적으로 다 양호입니다. 시장 떠서 시작했겠네요. 플러스 0.31% 상승했습니다. 자 이거 다 지워졌네. 나중에 하면 되고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추세선 지지선 세율야 탑 그었냐 한 번 더 연습. 자 이렇게 횡선으로 끊고 여기 꼬리 꼬랑지는 중간쯤 이렇게 중간쯤. 왜 꼬랑지는 아 중간 좀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추세를 끊고 추세선 나란한 각도로 이렇게 끌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러한 추세대로 갈 겁니다. 그러나 여기가 전고점 라인인데 저항이었어요. 여기가 지지한테 깨지면서 저항으로 바뀌었는데 여기를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를 지지만 하면 위로 올라간다. 여기까지 2350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자 오늘은 지지저항대를 세팅하자면 여기를 안 깨면 양호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베리 굿이겠죠. 자 이렇게 추세선 끌 수 있겠고
어떤 거는 빠졌고 어떤 건 뜨문뜨문하고 참 HTS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키움 마음에 안 들어요 별로. 몇 년간 연속 1위? 이래가지고 어떻게 1위 하는 거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코스닥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일 지지해야 됩니다. 815 여기 아마 지지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밑에 이평선들 240일 중장기 이평선이 가장 그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밑에 두 개나 받쳐주기 때문에 추가 하락보다는 적당히 왔다 갔다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전일 저점만 깨지 않으면 별 문제 없겠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강하게 반등 나올수록 더욱 좋다 그렇게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세팅했습니다. 자, 외국계 살짝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선물이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이거 제대로 생각 못했었어요. 외국인이 매수 들어오고 있어요. 형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닥터K는 숟가락 기법이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같이 들어오네요. 포트폴리오 풀이라고 풀. 이해되십니까? 밑으로 처지기보다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현금 갖고 있을 이유 뭐 있습니까? 힘들 때도 포트폴리오 100 채워 하고 가는데 무조건 100. 어저께 팔아먹은 거 전부 나눠서 다 샀어요. 이해되시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포트폴리오 운용도 치고 빼고 치고 빼고 잘할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어요. 일단 빠지지 않고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면 더 좋습니다. 자, 외국계 선물 매수세 851계약으로 지수 땡기고 있습니다. 굿! 발음 괜찮았습니까? 굿 아니고 굿! 아유 미치겠다. 긴장할 게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그냥 천천히 하면 돼요. 자, 전부 불었습니다. 일단 아무 생각 걱정할 필요 없어. 그냥 적당히 갈것 같습니다. 얼굴을 뿌려라 그랬어 어저께 분명히. 전략이 한 군데 치중하지 말고 이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몰빵을 몇 명을 통해서 했다면 이제는 팔아먹고 난 다음에 골고루 뿌려라. 네 군데 골고루 뿌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시장 전체적으로 업종이 전체적으로 갈 거거든. 그러면 한 군데 해놓으면 오히려 그게 안 좋을 수 있어. 네 군데 골고루 뿌려놓으면 골고루 같이 올라갑니다. 자, 네개 골고루 같이 올라가죠. 일단 그것도 성공. 그렇게 한 이유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거 아닙니다. 자, 요거 필요 없어요. 요거 나와.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잘 보이네요. 자, 프로그램. 코스피 보합권입니다. 양호. 플러스로 전환되면 더 좋겠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65 규모로 매도세 나오고 있고요. 베이시스 조금 좋아지고 있어요. 베이시스 0.52에서 조금 빠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환율 밑에 쳐져라. 야, 쳐져. 좋아요. 일단 좋습니다. 여기 1100원대로 내려가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삼성물산, 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신라젠, 삼성바이오로직스, 낙십자셀 등등등등. 우리 건 하나도 없네. 자, 기분 별로 안 좋게 우리 거 하나도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순매도였어요. 우리 거 하나도 없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 미치겠다, 진짜. 어우, 큰일 날 뻔했네. 우리 거 하나도 없습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KB금융. 자, 등등등등등. SDI,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화재. 자, 있고요. 다음. 이거 뭡니까? 삼성 SD. 아이나, 이거. STS겠죠? 그죠? SK 이노베이션 있습니다. 그죠? 그 정도 있습니다. 자, 전체 전광판 보자면요. 삼성전자 살짝 치여주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또 폭탄을 맞네요. 왜 이럽니까? 야, 참. 우리 세율 갖고 있는데, 참 미치겠다. 자, 삼성전기, 삼성 SDI 역시 세요. 그죠? 반도체 지수도 올라가더만. 그러니까 뉴스 믿지 마세요. 아시겠죠? 반도체, 근데 아까 우리 티처 규가 아마 날려줬어. 시간 외에서 뭐 빠졌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영향입니까? 어쨌든 그죠? 아, 별로예요 별로. 티초규 한몫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기술 선생님이거든요. 기술적으로 뭐가 필요할까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딱 필요한 걸 딱딱 날려준다. 기술 파트를 맡고 있어 지금. 아유 미치겠다. 조선주. 현대중공업 사야 되는데 기회를 안 줬어. 건설, 현대건설 플러스 1.39,
철강 별로예요. 아직까지 접근하지 마세요. 별로입니다. 자동차, 현대차 올라간다 그랬어. 1.16. 자, 정권, 바이오, 양호. 야, 전체 다 양호입니다. 됐어요. 볼 거 없어요. 자, 개별 종목 체크합니다. 한 번만 딱, 이거 보고. 그만 합니다. 일단 됐고. 잠깐만. 옵션 현황 한번 보고. 옵션, 콜 조금 더 많이 들어오는데 상관없고. 기간이 500억 규모로 들어오고, 외국인 좀 줄여들면 더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포트폴리오 수급 체크하겠습니다. 현대차 사자 말자 올라갔습니다. 며칠 전에 샀어요. 별 문제 없고. 외국계 살짝 들어오고 있고요. 현대건설, 자, 여기서 뜨면 올라가요. 여기 69,000원까지 충분히 노릴 수 있고, 현대차도 여기 136,000원까지 충분히 노릴 수 있는 모양이다. 현대건설 별로 관계 없거든요. 이런 거 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주식 좀 할 줄 알면 이거 이상해 보입니까? 우와, 살만하네. 어저께 살만했어. 그죠? 딴 거 좀 올라간 건 살짝 조정 주고 이거 사 들어와야 돼요. 매매에 대한 메커니즘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양봉 쓰지 않습니까? 여기 7만원 가면 또 먹어요. 또 먹습니다. 또 한 8% 이상 먹어요. 전고점 탁 치고 가면 더 먹어요. 난리 나요. 한번 먹고 끊은 겁니다. 그죠? 자, 외국계 들어오고 있어. 문제 없습니다. 오늘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굿! 자, LS산전 떠가지고 좀 밀리려고 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양호. 자, 쉽게 던지지 마세요. 이것도 전고점 라인이 8만까지 들어갈 겁니다. 여기가 리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리딩 방송 아닙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달라지죠. 자,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들고 갈 땐 들고 가라 그러고 빨리 던지라 할 땐 던지라 그럽니다. 아, 근데 자꾸 이게, 자, 방송 상태 괜찮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출석 체크 겸 1번 눌러. 자, 괜찮고. 여기 이제 시작하는데 말라 던집니까? 들고 갑니다, 그냥. 아시겠죠? SK 이노베이션. 요 뚫고 올라가면 되는데, 플러스인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던질 때 아닙니다. 여기 지켜주면 별 문제 없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 던지고 난 다음에 크게 안 올라가죠. 던질만한데 던졌어요. 목표치에. 자, 닥터 K. 생초 탈출 팁. 자, 아직 명명은 못했습니다. 목표치 인근 가면 흔들림 심하다. 그죠? 목표치 인근감이 흔들림 심하다. 55만 간다 그래서 정확하게 딱 55만 5천원도 아니고 55만 1천원도 아니고 55만 딱 찍고 딱 빠졌어. 55만 간다 그랬어요 제가. 야, 참 전율을 느낍니다. 지우야, 지우가, 쌤 돈인데요 갈 데가 없습니다. 사, 여기 전에 사 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날랐어요. 5분 있다 바로 날랐습니다. 닥터케이 요새 컨디션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저는 강요할 입장도 못 되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주도 아니고, 아, 미치겠다.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저 하나님 믿거든요. 저에게 능력 달라 그랬습니다. 기도 드렸어요. 아침마다 드립니다. 힘들어 하시고 지쳐 쓰러져 계신 분들한테 제가 힘내드리고 싶다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내 네 눈 딱! 내가 네 눈물 닦아줄게. 진짜로. 자, 바이오주 한번 체크해볼게요. 자, 셀트리온 던지라 그랬어 어저께. 여기서 던졌어야 돼. 튕겨 올라오면 던져야 돼요. 여기 이평선 못 넘어가. 어저께 질문하셨던 분 계셨는데 딱 차이 실현하고 뺐었어야 돼. 최문수님인가? 297,000원이었거든. 5,000원 먹었지 않습니까? 잽싸게 꺼내야 돼요. 이거, 이런 거 안 쳐다봐요. 선수들은. 자, 여기 저항대 뛰어넘어야 되는데, 너무 세게 밀렸어, 어저께. 밑으로 조정받을 가능성 훨씬 높습니다. 여기 296,000원 깨면 안 돼요. 외국계 매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많이 올랐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티처 규가 물어봤습니다. 안 좋다 그랬습니다. 빠졌어요. 안 좋아요. 지금도 안 좋아요. 모든 이평선 또 저항대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95,000원대 또 넘기 힘든 저항의 역할을 할 거다. 외국계 매수 들어봐야 별 소용없어요. 이거는 셀트리온 제약도 밑으로 처질라 그럽니다. 안 좋아요. 별로. 셀트리온처럼 위로 돌파했었어야 돼. 그러나 단기간 제법 상승도 했고, 자, 위로 다이렉트로 가기에는 붙이는 모양입니다. 여기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21개면 안 좋아요. 밑으로 쳐집니다. 삼바
양호. 그러나 접근 안 합니다. 여기 다음 주 추석 지나고까지는 접근 안 할랍니다. 왜? 자, 닥터 K 동기간 법칙 여러분들께 아낌없이 드리는 닥터 K 모든 비법 조금만 빼고 조금만 빼고 모든 것도 알려드리는 닥터 K 아, 이거 10일 하면 안 돼. 9일입니다. 아, 지워야 되니까 귀찮은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기 돼야 돼. 9일 올랐어요. 그러면 4일, 5일 조정받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 대신 조정받을 때 푹푹 빠지면 안 좋고 요렇게 옆으로 슬슬 적당히 조정받다가 50만원이나 48만 9만 이렇게 오면 그때 사겠다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안 살 겁니다. 그 다음 주 초 내지는 중반쯤에 적당한 상황 보고 다시 들어가면 또 먹을 겁니다. 먹는지 안 먹는지는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아, 안나. 자, 던질 필요까지는 없는데 일단 조금 아 정상적인 상황이다. 채팅방에 누가 있으면 좀 남겨주세요. 안나 걱정할 상황은 아니고 밑에 아 49만 6천원 정도 지키면 별 문제 없다 라고 전해달랍니다. 그렇게 전해주세요. 제가 사진 한 찍어 그냥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 밑에다 누가 댓글 달아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시간 없어요. 저는 사진을 찍으면 누가 채팅방에 하나 남겨주세요. 러시아에 계신 안나 밑에 빠지지 않으면 걱정하지 말랍니다. 지극히 당연한 조정이랍니다. 자, 우리 양이가 날렸어. 아유, 귀여워, 양이. 양이, 귀여워. 뿌잉뿌잉. 아, 미치겠어. 아, 아침부터 양이의 그 멘트 들으니까 너무 좋아. 아침, 저녁으로 해, 이제. 아침에는 기분이 상쾌해져서 좋고, 저녁에는 피곤한 게 날아가서 좋고. 알겠지? 알겠으면 빨리 채팅방 1번. 아, 이거 잘 못 보나? 꼭 해야 돼.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나 태양이한테 마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 내 마음을 잡으려면 알겠지? 아침, 저녁으로. 아, 미치겠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와, 죽이긴 한데, 여기 부담되는 자리예요. 부담되는 자리. 신라젠. 이렇게 꼬랑지 달면 뭐, 매도 시그널 이후에 밀립니다. 우리 채팅방에 라니 선수. 이야, 잘해요. 여기서 끊어 먹었어요. 이야. 이것도 웬만큼 눌릴 때까지 아까 숫자 계산한 거 한번 해보세요. 9만원 정도까지 내려올 때까지 절대로 접근하는 게 안 좋다. 소탐대 실이다.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처지면 많이 깨져요. 10% 그냥 깨집니다. 소탐대 실. 먹을 게 많아야 쫓아간다. 닥터K의 어저께 전략이 그거였어요. 뭐냐, 끊어 먹었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갔어요. 그죠? 그래서 양아 얼마 있냐? 네, 얼마 있습니다. 팔고 난 다음에, 그죠? 쫄리냐? 아니요. 5천원 깨지고, 5천원 깨질 각오하고 2만원 먹으러 갈래? 네! 들어갔어요. 바로 2만원 올라갔어요. 배팅, 그렇게 하는 겁니다. 빠지면 2만원. 왜? 여기 지지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 깨지면 손절하겠다는 각오. 올라가면 3만원 보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5천원 꼴 수 있는 상황이고 2만원 벌 수 있는 상황이면 베팅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그만큼 목표치가 많은 걸 접근해야 된다. 그럼 고점이면 목표치가 많겠습니까? 아니에요. 고점은 목표치가 별로 없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엄청 올랐어. 어디까지 올라갈 겁니까 도대체. 한번 조정 받아야 된다. 꼭다리에서 10만원에서 산 사람들, 11만원 산 사람들 물 먹는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약간 뺐다가 이야기한 이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꼭다리 사면 안 돼요. 남들은 던지는 자리에서 공부 안 했다 그렇게 딱 생각하면 돼요. 네이처 셀 이런 건 접근하지 말자 말씀드렸고, 바이롬에도 괜찮다 했습니다. 전고점 돌파 이후에 적당하니 밀리고 있는데 이것도 눌려줘야 돼요. 메디퍼스트 양호, 제넥신 양호, 메디톡스 양호. 아닙니다. 던져야 된다는데 안 좋을 거다니까 스트레이트 다 갔어요. 아주 안 좋아요. 야, 이 버석녹차님 문제다, 그죠? 자, 예이야! 현대건설 갑니다. 이 건설하고 관련된, 음악이 뭐가 있지? 자, 음악 하나 들어야 돼, 이거 잠깐. 야, 그죠? 포트폴리오 양호. 아, 진짜. 전부 플러스. 자, SK 이노베이션도 번전 정도 왔네요. 전부 플러스에요, 전부 플러스. 야, 여러분들. 야, 소리 질러 해봤자, 뭐, 소리 질러 사람 몇 명 없으니까. 패스합시다. 아유. 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 잠깐만 틀고 10초. 예, everybody 모든 포트폴리오 굿. 예이야.
너무너무 기분 좋아. 예이야. 우우! 우우! 이건 선곡 실패. 죄송합니다. 좀 더 신나는 걸 해야 되는데 건설하고 아무 관계 없어. 아 미치겠다 진짜. 자 일단 양호 여기 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 혼자서 별 쇼를 다 하고 있네요. 옛날에 제 쇼 이름 중에 하나 그거였어요. 닥터 K의 생쇼 이렇게. 아 근데 외국계 천억대로 좀 매도 많이 나와요. 아, 죄송합니다. 까불어가지고요. 근데 포트폴리오 양호한 걸 뭐 어떡합니까? 기분 좋은데. 좋으면 좋은 거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물을 기관 외국인이 나란히 나눠서 사고 있다. 양호, 그러면. 상관없어. 개인은 던지고 있다. 땡큐. 땡큐, 가이. 땡큐. 매도 때린 애들 오늘도 손실 보겠네요. 땡큐입니다. 아, 눈 아파. 아, 여러분들, 장 내내 방송했으면 좋겠어요. 음악도 틀고, 이야기도 하다가, 보고 있다가, 싸싸싸싸싸 하고 막 이러면 진짜 재밌을 건데, 아, 유튜브에 제가 어떻게 쇼 붙일 수도 없고, 저작권 때문에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현대차, 아, 가다 또 밀려버리네. 왜 이러나. 상관없어요. 뭐 나빠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짜증나요. 그럼 가면 좀 가주면 좋은데 가다가 밀리다 가다 밀리다니까 정말 사람 짜증나게 해요. 진짜. LS 선전 양호 사자마자 먹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현대건설 사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도 거의 플러스 날 겁니다. LS 선전 무조건 플러스 사 하고 난 다음에 올랐어. 어저께 사 했으니까. SK 이노베이션도 갑니다. 플러스 조만간 될 거예요. 현대차 현재 플러스권일걸요? 그죠? 바이오로직스 그냥 지키만 봅니다. 4개 맞죠? 4개. 그죠? 포트폴리오 양호 현금 다 실었어. 외국인이 천억 던지고 있네?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건 사고 있네. 한번 볼까요? 수급 분석 여러분들 숟가락 기법의 핵심 외국인 형님들이 들어온 데 가야 된다. 현대차는 외국인 형님이 조금 배신 때리고 있는데 그래도 이건 가격이 너무 잘하는 가격이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자 현대건설 외국계 막 들어오고 있어. 형님들 들어오고 있어요. 이거 위에 가는 거 눈에 보여요. 갑니다. 이것도 7만원. LS산전 자 여기서 들어가서 그냥 올라갑니다. 그죠? 핵심 자리를 딱딱 노린 거예요. 핵심 자리를. 이거 엉봉 쳐지지 마라. 올라가자 일로 위로. SK이노베이션 1.7% 자 순환매 넣을 수 있다는 거 딱 예측하고 있거든요. 갈만하거든. 못 갔잖아요. 갈만해. 살만해요. 20만 5천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거기에까지 멈추지 않겠다. 여기서 10만 9천원에 아 19만원에서 아 20만 4천원이니까 만 4천원 더하면 여기서 만 4천원 더하면 21만 1천원 대략 21만원 21만원 정도 목표치 가지고 가겠습니다. 인원님 가지고 계시죠? 좀 지켜봅시다. 그죠? 자, 이렇게 펴놓을게요. 자, 댓글 좀 봐야 되겠어요. 자, 어저께, 잠깐만요. 뭐, 댓글이 많아요. 좀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도 있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아이씨, 목이 왜 이래. 우리 포트폴리오 베리, 베리 굿. 걱정할 1도 없어요. 전 볼딩!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늘 그냥 실렁실렁 할게요. 아무 문제 없어요. 오늘 그냥 가는 날이에요. 적당하게. 야, 경, 넌 여기 와서도 잡담만 하냐? 딱 집중해 공부할 생각 안 하고. 경고 1회, 채팅 10분간 하지 마. 아이고, 참. 새마을 운동 노래. 잠깐만요. Very good. Very good. 새마을 운동 노래. 바로 검색합니다. 우린 또 그런 거 고객의 니드를
최우선으로 하는 닥터 K TV. 닥터 K는 고객의 니드를 가장 최우선한다. 새마을 운동 노래 검색 바로 해야지. 야, 센스 있어. 새마을 운동 노래 있어요, 진짜. 잠깐만요. 자, everybody. 잠깐만, 이 순전 노는 거는 패스하고. 자, 우리 현대건설이잖아. 새벽정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거 해야 되잖아, 그죠? 잠깐만요. 하나, 둘, 하나, 둘. 정렬, 정렬. 하나, 둘, 하나, 둘. 이거 아닌데. 유튜브에서 검색하니까 그렇게 나오네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로.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뭡니까? 새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죠? 아, 기분이 좋네요. 기분 좋아요. 시장 안 나쁠 것 같아. 우리 종목은 안 나쁠 것 같아. 딴 건 잘 모르겠어요. 딴 건 모르겠고. 현대차, SK이노베이션, 현대건설. 자, LS산전. 야, 이거 좀 가면 되는데 가다가 또 밀리네. 당연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여기 저항입니다. 저항. 현대차. 자, 포트폴리오 양호예요. 양호. 그죠? 야, 쌈바 잠깐만. 에휴, 그냥 패스합시다. 패스입니다. 패스. LG화학. 야, LG화학도 모양 딱 돌리내는데 다음 타자, 다다음 타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LG화학 들어갔다가 약간 한번 물렸잖아, 그죠? 끊어낸 것 같지만 막 크게 물린 것도 아닌데 살짝 대기권에 딱 넣어놓습니다. 자, U플러스하고 SK텔레콤 이런 것도 딱 밑으로 한 딱 쳐지면 주워 담으면 돼요. 편입해야 돼요. 5G에 효과 있어요. 분명히 통신주 괜찮아요. 턴했어요. 이거 턴하기 안 쉬워요. 그죠? 이걸 이렇게 턴하고 나면 잘 갑니다. 그죠? 눌려주면 적극적으로 세일 기간 이용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쫓아가면 안 돼요. 삼성전자 잠깐 눌려주네요. 자, 개인이 선물 던지고 기관이 받아줍니다. 양호 됐어요. 자, 외국인 좀 던지는데 기관이 받아줘요. 그죠? 됐어요. 문제없습니다. 별 문제없어요. 개인이 조금 사고 있는데 용서해줄게. 우리 같은 스마트한 개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유, 이거 전고점을 돌파한 게 의미가 커요. 이렇게 넘기가 안 쉽거든요. 이 저항대를 갭으로 넘었다. 그 표현이에요. 자, 탑건이야. 탑건 있으면 캡처. 저항을 갭으로 넘었으면 좋다. 뭐라고? 크게. 아이씨, 크게 하면 다 보기 안 좋네. 자, 여기 저항권인데 하나라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닥터 K.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자, 여기 저항권인데 여기도 저항받았는데 다이렉트로 뛰어넘네. 굿. 굿 아니고 굿. 아유, 됐죠? 캡처 딱 하고, 없나? 일하러 갔나? 됐어요. 없는 모양입니다. 있으면 벌써 이야기 답이 나도 벌써 답이 나왔을 텐데. 자, 우리는 우리 거 볼랍니다. 별로 문제 없어요. 자, 별 문제 없어. 현대차도 문제 없고, 자, SK 이노베이션 좀 처지가 있던 거 본전권이에요. 거의 20만 2천 원 이거 본전권 맞는 것 같아요. 보면 돼요. 여기 있는 사한 것 같으니까 거의 본전권입니다. 문제 없어요. 21만 정도 본다 그랬습니다. 아까 20만, 21만 말했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쌈바는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해도 패스입니다. 별로 크게 올라가기 힘들어요. 당장 올라가도 내 거 아닙니다. 적당히 팔아먹고 나왔으니까 오히려 빠질 확률이 더 있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현대건설 다시 재상승.
다시 재상승하면 위로 크게 갈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LS 안전도 플러스권 유지. 별 문제 없어. 댓글이나 볼랍니다. 아, 탑건 있었네. 근데 지금 안 나온 거 보니까 딴 거 하는 모양이다, 지금. 우리는 문자에서도 감정을 느낍니다. 이심, 전심. 점심 아니고 전심, 그죠? 메일을 주고받거나 댓글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감정에 북받쳐 서로 눈물 흘리고 그럽니다. 아, 왜냐하면 단어 하나에 그냥 서로 감정이 교통이 되는 거니까, 그죠? 우리 탑건의 애절한 마음과 그런 기운이 저한테 다 느껴져요. 반드시 성공할 거고 악착같이 열심히 꾸준히, 그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수경님도 가을비 내리는 좋은 아침이에요. 남기신 거 보니까 교양이 있으신 분 같으니까 자주 뵀으니까 공부 좀 해달라는데 공부 댓글은 왜 안 남기세요? 공부 댓글 남기겠다. 7번 눌러주시고 약속하시면 채팅방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주소 바로 여기다 남겨주세요. 자, 다용화하니까 별로 할 거 없어요. 지금 댓글이나 볼랍니다. 아, 나 미치겠어, 진짜. 우리 댓글 보면, 있어요. 요건 아닌데, 우리, 그걸 뭐라 해야 됩니까? 추임새가 있어요. 전박 말고 씨박이라고 있는데, 세율님이 1박 2일 우리 강연회 하거든요. 럭셔리 펜션에서 벌어지는 1박 2일 닥터케이 주식시장 초보 탈출기 팁 대방출 강연회, 앤드 케이팝 콘서트. 이야, 죽이죠. 금액 여러분들 진짜 작은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채팅방 사람들이 운영진이 진짜 너무 작게 갖고 하는 것 같은데 대략 10만원 될 것 같아요. 1박 2일인데 고기 먹고 놀고 할 건데 펜션에서 자는데 닥터케이크 공연도 해드리고 주식 기초 강의 진짜 침 튀기면서 해줄 건데 10만원 진짜 거제예요. 제가 생각할 때 홍보가 아니라 저는 50만 주고 갔어요. 50만 거짓말 아니고 속초에 그 어딥니까 낙산사 옆에 있는데 거기 많이 갔어요. 50만원 1박 2일인데 10만원 장난이에요. 진짜 혼자서 호텔 모텔 놀러가도 5만원 아닙니까. 밥 주고 하는데 참, 우리 운영진이 너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진짜 실비로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곧 공지 일정 다 확정되면 올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오셔서 닥터케이 얼굴도 한번 보고요, 닥터케이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도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K-POP 콘서트도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 좋겠죠. 기억에 남는 시간 될 겁니다. 근데 왜 이래 접속이 잘, 저는 좀 시원찮죠 접속이. 자, 세율님, 제가 딸랑이 선물해드릴게. 진짜로 만나면 언제 만날 기회 있으면 제가 딱 들고 가가지고 제가 써던 거지만 조금 재수 없는 이야기 할게. 제 좋은 기운을 딱 담아서 드릴게. 손을 딸랑딸랑 하면서. 아유. 사인도 해드릴까 혹시 그게 위에다가. 옛날에 우리 선생님이 인기 너무 좋아가지고요 강연에 가면 사람들이 사인 받아가 돈에다 사인도 해달라고 그러고 그 책자에 사인해달라고 막 그랬어요. 진짜입니다. 뭐 포트폴리오 다 양호하죠. 다 풀었어요. 이야, 현대건설 3% 양호 세율야, 포트폴리오가 자꾸 붉은 게 자꾸 늘어나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푸른 거 다 조지고 푸른 거 다 애벌이 삐고 발음 이상하다. 다 버려버리고 백화점 싫어. 전문점으로 갑시다. 전문점 딱 두세 개. 오케이.
탑권님이 살짝 쏘고 그냥 나가셨나? 아유, 진짜 웃겨. 숟가락 기법이라고 이제, 와, 공식적으로 이제 완전 숟가락 기법이 돼버렸네. 이거 왜 자꾸 멈춰가 있지? 잠깐만요. 자, 아, 풍요로운 기분 좋은 아, 한가위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기분 좋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별탈 없이 제가 여러분들께 뭐 법적인 책임은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이야기한 것마다 깨지고 뭐 어떤 분들이 많이 물려가지고 막 그러면 제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마음이 여린 사람이고 마음이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그죠? 단어 하나에 이별이란 단어 하나에 눈물 짓는 감수성 있는 남자인데 여러분들 깨져 있으면 저 진짜 잠못 자요. 진짜입니다. 그 정도 정성과 성의를 다하고 아침마다 기도 드린다 그랬어요. 능력 허락해 달라고. 큰 의미의 맥락에서 아 종교적인 거좀 빼고 그냥 그 내용만 들어주십시오. 하나님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좀 사해주고, 지치고, 넘어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보냈으니까, 저도 제가 알고 있는, 머릿속에 있는 이 지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울고 계신 분들, 쓰러져 계신 분들한테 힘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거입니다. 딴거 아니고. 꼭 종교적인 새가 아니라도. 그래서 능력 달라고 아침마다 기도 드려요. 돈 달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 1도 안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자, 뭐다 그만 양호해요. 양호. 별 걱정할 거 없어요. 자, 종합 주가 지수 올라가요. 이 코스닥이네. 아이고, 모든 게다 틀어져 있어. 왜 이렇지, 진짜? 코스피 맞나? 진짜 엉뚱한 거 보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아, 진짜. 양호. 그래도 양호. 진짜 폭파시키고 싶네, 진짜, 키움. 아, 진짜, 지 맘대로 해요, 이거. 아. 에러가 너무 심해. 이것뿐만 아니라, 딴 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돈하고 연관되어 있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오류가 최소화돼야죠. 딜레이된 자료 주고 이런 것도 사실은 좀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럼 돈을 받지, HTS 사용료 받든지. 옛날에 그런 거 같더라마는 딜레이 안 되는 자료 받으려면 여기 티커에 자료 넘어온 거 있거든요. 돈 내는 거 있는데 그걸 꼭 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자기들한테 고객 유치 서비스 차원에서 좀 그냥 해주면 어때요? 그죠? 이런 거다 딜레이 자료 좋잖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사실은. 자, 현대 모든 포트폴리오 플러스 상관없어. 시장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자, 시장이 빠지든 어쨌든 우리는 잘 가고 있어. 시장이 그렇게 빠지는데도 우리는 수익률 냈어. 대표 선수는 60% 수익 냈어. 그냥 잡주 말고 대형 우량주만 가지고 닥터K가 제시하는 대형 우량주만 가지고 4개월 동안 60% 냈습니다. 금액 안 작아요. 야, 하락장에서 턴하면 끝장난다 그랬습니다. 나는지 안 나는지 보시죠. 그냥 시장 그만 합니다. 콜옵션 15억 자꾸 늘어나면 안 좋은데. 그죠? 좀 세게 안 가요. 포트폴리오 다양호. 우리 아까 물어 질문 비슷한 거온것 같은 거 빨리 읽어봐야 되겠어요. 자, 아 있다. 제가 아까 이아 저는 왜 자꾸 이게 끊기죠? 미치겠어요. 전 항상 있어. 참, 아유. 아, 제 HDS 여기
뭡니까? 탭이 자꾸, 자꾸 동그라미 동글동글 돌아가고 있어. 짜증나게. 댓글 빨리 읽어야 되는데. 와이파이 뭐 잡혀 있냐? 나중에 보고 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아, 다른 분은 잘 돌리는 모양이네. 저 그거 안 하고. 하이닉스 효성, 효성 카페, 카페 24. 빨리 짚어봐야지. 하이닉스. 딴 거 뭐 문제 없으니까. 우리 세율 가슴 아파하고 있는데 눈물 닦아줘야지. 맨날 눈물 흘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몰라도 화이팅하고. 야, 하이닉스 또 빠지는데 던졌다 그랬던 거 아까? 하이닉스 던졌다고 했던 것 같은데 하이닉스 갖고 있어요 했네. 모르겠고. 카페 24 잠깐만. 효성 그냥 효성 아니고 효성 화학이라 했던가 뭐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보면 안다. 효성 화학 맞아. 효성화학 던져버려. 자, 세율야 있으면 효성 던져버려. 영양가 없어요. 올라갈 거 별로 없어요. 카페 24. 카페 23 좀 더 버텨 주세요. 올라가면 15만 7천원까지 반등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때 하면 적당히 끝내세요. 이렇게 하면 되고. 자, 다른 분도 뭐 막 남긴 것 같은데 빨리빨리 봐야 되겠다. 자, 쌈바 어저께 종가로 5분 봉상 5일선. 잠깐만, 우리 대표선수 또 타비가 전원을 해옵니다. 자, 5분 봉상 21선 올려놓길래 매수했는데 오전 시초가에 매매했습니다. 던졌다 이 말이겠지. 잘했어. 아, 여기 잘했어. 어쨌든 LS 산전 몰빵했다. 77,000원 빚건. 아, 아침에 좋았는데 1.2% 갔었는데. 선수는 끊어먹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데 뭐 그건 일단 패스하세요. 위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어요. 8만까지 정도 노려본다. 그럼 한 5% 정도 수익 나겠네요. 그죠? 근데 얼만데 몰빵했어요. 웬만하면 몰빵하지 마세요. 닥터K는 쌈바가 하도 확신이 있어서 했지만 결코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제발 어떤 놀이터를. 아, 나 웃기 죽겠어 진짜. 폴리스 바이오팜. 폴리스 바이오팜 앞에 뭐 장애물 옥수 많아요. 폴리스 하면 나오겠지. 안 나오네. 폴리스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는데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해도 뭐 나쁜 거 아니긴 한데 좀 그렇나? 본인이 이야기할 때까지 나 이야기 안 할래. 그냥 있어요 한 명. 폴리스 있습니다. 폴리스. 이런 다 할 건데 큰일 났다. 얼만데요 저 뭐야 오기 누님. 아, 15,500원. 15,500원 오늘 14,000원이죠. 14,000원 밑으로 깨지면 던지세요. 이거 던지는 게 맞아요. 저점 깨죠. 오늘 저점 14,000원 깨지면 던져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반등이라 해야 되는데 계속 주주주 밀리잖아요. 잡주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말했듯이. 이게 잡주지. 이게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게 어딨어요. 이게 잡주지.
맞아요. 잡지 맞습니다.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던져버리세요, 그냥. 저점 깨지면. 1, 5분봉에 여기 저점, 14,000원. 오늘 저점 깨지면 던지세요, 그냥. 그 돈가 딴 거 사세요, 딴 거. 딴 거 뭐 사느냐면, 현대차 없으면 현대차 사도 되고요. 그냥 천천히 들고 갈 겁니다. 현대차 사도 되고, 좀 파다닥거리는 거 살려면, 조금씩 올라가죠. 그냥 현대차 가장 낫겠습니다. 적당히 현대차 사놓으세요, 그냥. 시간 많이 됐다. 가야 되는데. 잠깐만요. 댓글 마저 빨리 한번 딱 읽어보고요. 그래, 목 떨어지면 팔고 싶은 거 맞지. 견건 66,300원에 주가 매수했다. 신랑이 한 번에 잘 씨발. 아, 나 미치겠어, 진짜. 아. 대부도 실시간을 못해주지. 세율한테는 보여줘도 아깝지 않은데, 다른 인상 밑에 손금 애들도 다 보는데, 뭐, 그렇게는 못합니다. 앞부분 한 10분? 20분 맛배기면 살짝 보여줄 수 있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거 탭이 자꾸 오늘 통신이 자꾸 끊겨요. 그래서 댓글이 안 보였었어요. 계속 멈춰 있었어요. 같은 경건 빚건 탑건. 아 이거 미치겠다. 아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도 다 좀 그런 모양이네. 추석 전 마지막이면요. 현대차 적당히 담으세요, 현대차. 현대차 담으세요. 조금씩 추가하세요. 포트폴리오 4개 중에 조금씩 다 추가해 놓으세요. 어저께 추가해 놨으면 딱 좋은데, 다 플러스잖아, 지금 현재. 현대건설도 잘 가잖아요. 어저께 딱 미리 사놨어요, 지금. 잘 가요. 미리 딱 사놨어, 미리. 그죠?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우야,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냐? 적극적으로 달리겠냐? 내일부터 며칠간 쉬는데 자기들도 부담돼가지고 되게 받아다가 안 들어올 거야, 아마. 그렇다고 우리는 팔 필요는 없지. 그지? 그런 것도 다 경험이다. 자, 시장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에서 기관이 외국인 대신해서 또 1060억 정도 사주고 있고요. 자, 코스닥도 막 그만 해요. 그래서 코스피 플러스 0.36, 코스닥도 플러스 0.38. 자, 선물을 개인이 던지는 거를 기관이 다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 포트폴리오도 양호하다. 자, 그래서 큰 무리 없이 그냥 변동성 크게 잊지 않고 다들 오늘은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 듭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아 지지선 잘 지키고 있는가 여부, 그리고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은 저항권에서 밀리는지 여부, 그거 보시면서 적절히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아 닥터케이 오늘 아마 연휴 준비 관계로 저도 업이 있기 때문에 바빠서 장중 방송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자 저녁 방송도 아마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요. 내일이라도 또 아니면 나중에 시간 되면 여러분들께 방송 할 테니까요. 항상 알림 모든 알림 수신으로 해놓으십시오. 그러면 닥터케이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난 다음에 종모양 모든 알림 설정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자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하는 닥터케이입니다. 동의된다 싶으시면 SNS로 한번 날렸다고 또 안 날리지 마시고 자 별로 안 친한 패매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날려주세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나 날려주세요. 야 무료인데 시간 정말 많이 할애해서 해주고 내 네 눈 딱 눈물 좀 닦아주고 싶다는 좋은 뜻으로 하되 근데 실력도 있는 것 같더라 생각되면 날려주세요. 그리고 좋아요가 닥터케이한테 힘이 됩니다. 싫어요 밑을 꼽는 애들 많이 있거든요. 짜증나요. 그럼 힘 빠져요. 여러분들 좋다 싶으면 표현을 해줘야 돼. 사랑은 표현을 해야 됩니다. 닥터케이 사랑한다.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슈퍼챗 주신 두 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공식적으로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누르면 슈퍼챗으로 공식 후원 가능하니까요. 후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광고 넣을 때 저는 무료 방송하기 때문에 광고 수입을 형님들한테 좀 받고 싶습니다. 유튜브 형님들한테. 그래서 스킵하면 아무런 제 도움이 안 됩니다. 닥터케이 좀 도와주시고 싶으시면 광고 스킵하지 말고 열중 슛 하고 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내 네 눈 딱, I'm 닥터케이야. I'm 닥터케이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